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11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2포인트 약간 상승 마감했네요. 어제 다우지수도 다우지수는 391포인트 하락했고 나스닥은 15포인트 상승 마감했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보이다가 종가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11포인트 하락을 마감했네요. 네, 다우지수는 차트를 좀 보면은 그래도 전 고점을 테스트는 못하고 음봉이 나왔는데 음봉이 추가로 만약에 나온다면은 전저점 테스트가 되겠죠. 네, 오늘 또 다시 또 들어주면은 전 고점 34,600포인트 돌파를 하느냐, 또 찍고 내려가느냐, 기왕이면 돌파하는 게 좋고, 그리고 찍는다든가 못 찍고 내려간다면은 한동안은 박스권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겠죠. 네, 코스피 지수도 다우지수가 좀 빠지고 오늘 오전에는 선물이 좀 내려가니까 하락을 보이다가 선물이 플러스로 반전이 되고 또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매수로 돌아섰고. 선물도 매도 물량을 줄이면서 결국에는 121선을 지지하고 11포인트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지금 상승 크게 상승했다가 약간의 조정이 나왔죠. 이 정도 상승했으면 원래는 2,300포인트까지도 조정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빠지더라도 겁먹지 말고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 보면 됩니다. 저번에 많이 빠질 때도 좋은 종목 저가에 매수하신 분은 수익이 많이 났죠. 네, 이런 식으로 항상 빠질 때는 주식은 싸게 사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종목을 좀 보면 오늘 지수가 빠졌어도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좋은 종목은 오늘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한 엑도즈 서포트도 오늘 급등이 나왔죠. 저번에 여기서 6,000원대에 매수하면서 급등 10,000원까지 갔는데 급등 나올 때마다 매도를 하라겠죠. 조금씩 올라갈 때는 매도하지 말고 급등 나올 때 이때 매도를 하겠는데 결국엔 10,000원 돌파했다가 또 장이 안 좋으면서 계속 내려왔죠. 네, 내려오면서 한 7,000원까지 이렇게 왔을 때 7,000원대부터는 매수를 해도 된다겠는데 오늘도 급등이 나오면서 9,940원을 찍었죠. 거의 뭐 10,000원은 못 찍었어도 10,000원 근처까지 찍고 결국에는 9,000원, 9,000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엊그저께도 9,200원까지 9,200, 670원 찍고 음봉이 나왔었는데 또 매수했다면 또 수익이 났죠. 네,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은 좀 빠질 때 매수하면 수익이 난다겠죠. 빠질 때 매수를 했는데 더 빠졌다 그러면 또 사면 돼요. 그래가지고 분할 매수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 대신에 올라갈 때 쫓아가면 안 되죠. 거의 뭐 손해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식은 올라갈 때 쫓아가기보다는 기왕이면 싸게 사야 되니까 빠질 때 사고 올라갈 때는 팔지 말고 급등 나올 때 매도를 하면은 수익도 최대한도로 챙길 수가 있고 그리고 매수도 저렴하게 해서 최저가에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잘 아시는 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급해가지고 올라갈 때 쫓아가고 빠질 때 못 참고 매수가 올 때까지 못 참고 이렇게 하면은 수익 내기가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했지만은 급할수록 손해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네, 그리고 멤버십에서 추천한 세원물산 오늘도 급등이 나왔죠. 차트상으로는 앞에서 워낙 많이 올라가고 빠졌기 때문에 고점이 15,000원이 넘어가지고 별로 안 올라간 것 같지만은 오늘 9,820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7,000원대에 매수를 하겠으니까 2,000원이 올라간 거죠. 2,000원이 첫날도 9,600원까지 찍고 또 8,500원까지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또 9,700원을 찍은 거죠. 거의 뭐 1,000원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차트를 볼 때는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익률을 보면은 15%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최저가는 7,000원인데 7,000원 오지 않을 수가 있다겠죠. 만약에 또 7,000원 중반이 이렇게 온 다음에 매수하면 되고 여기서 안 와가지고도 10,000원 또 15,000원 12,000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로 좀 빠질 때 매수를 하면은 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주식은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빠져도 또
손절 안 하고 추가 매수 하면 되고 또 뭐 기다리면 되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야지. 근데 안심 종목 안 이상한 거 들어가가지고 빠지면 겁나서 손절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 또 쫓아가서 매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좌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무료 단톡방에 혹해가지고 그런데 들어가서 엄청난 손실을 봤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뭐 거기다 5천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다 날리고 그거를 또 환불해준다고 2천만 원을 또 추가 입금 하락해서 또 한 7천을 날렸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한다는 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무료로 뭐라고 그런 수고를 하겠습니까? 목적이 다른 데에 있는 거죠. 네, 그런 데는 특히 들어가면은 신경 써서 해준다고 뭐 1대1로 당신만 특별히 신경 써서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입금하라고 해서 거의 뭐 가르치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런 데에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해요. 네, 돈이라는 거는 빌려주면은 차용증을 받고 내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 주면 그거를 이제 소송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지만은 투자는 투자한 거기 때문에 손실 보면 그냥 손실로 끝나는 겁니다. 투자라는 건 양면성이 있거든요. 벌 수도 있고 손실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벌면 좋고 손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그냥 다 날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최소한의 돈을 입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무료 단톡방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만큼은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와요. 카톡, 문자, 뭐 하루에도 뭐 엄청나게 옵니다. 네, 지수가 좀 빠졌어도 막판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고 또 지수도 또 하락폭을 많이 또 줄였고 여러 가지로 좋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리딩을 받든 뭐를 하든 간에 종목을 매수할 때는 차트 정도는 봐야 돼요. 차트를 보시고 저점이 어딘지 고점이 어딘지 이런 걸 봐가면서 해야 본인 실력도 늘고 네, 그리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 아직 너무 고점이다 하면은 많이 들어갈 수가 없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체크를 해가면서 매매를 하면은 좋습니다. 네, 최근에 멤버십에서 추천한 종목이 거의 다 수익을 주고 있죠. 네, 세운물산도 큰 수익을 줬고 전부 다 수익을 주고 있는데 네, 매수가 오지 않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매수하더라도 조금만 매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수가가 안 오고 올라가 있는 종목은 기왕이면 좀 빠질 때 기다리고 그리고 매수가가 온 종목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안심 종목이 아닌 종목을 매수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손절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손절을. 네, 오늘 메디콕스 같은 경우도 상담이 왔는데 거의 뭐 만 원 짜리가 2천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런 거는 위에 3천 원, 네, 3천 원, 3,700 원대에서 2천 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 이런 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 그런 걸 판단해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종목이 만심 종목은 아닌지 그리고 유상증자는 했는지 무상증자는 했는지. 등록은 됐는지 증자 물량이 뭐 그런 걸 봐야 돼요. 이것도 무상증자 해가지고 등록되자마자 그냥 3,500원에서 2,000원까지 자그마치 뭐 엄청나게 빠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치 그 종목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좀 점검을 해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고 매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좀 부실주라 3월달 결산일에는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부실주는 될 수 있으면은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아무리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이 처해 있는 상황을 체크하지 않고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매수하면은 거기서도 엄청난 하락을 보이는 거죠. 근데 안심 종목이 아닌 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손절을 5% 정도 정해놓고 철저하게 손절을 하고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아직도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은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서 대응한다면은 여러분들 손절 없이 추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고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멤버십에서 추천한 종목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아직 안 올라간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왕이면은 네, 최근에 예, 최근에 방송한 거를 보고 대응을 하겠죠. 최근에 방송한 거는 거의 뭐 올라간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방송을 또 하면 방송에서 언급한 거 그런 걸 들어가고 그리고 올라간 것도 기왕이면 체크해놨다가 다시 빠지면 매수가 오면은 또 들어가면 거의 틀림없이 수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대응하면 됩니다. 지나간 방송도 좀 보고 매수 종목 올라간 건 사지 말고 매수가 온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 그런 걸 봐가지고 대응한다면 네, 수익 내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내일 네, 목요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